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있습니다.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. 막히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증가폭이 일주일 새 6배 뛰었습니다. 김자민 기자입니다. 다음 달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이 막힙니다.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뱅크 등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을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. 마이너스 통장도 5천만 원 이내로 묶입니다. 대출 한도를 축소하라 또는 뭐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권고가 계속 있다라고. 대출 축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일주일 새 6배로 폭등했습니다.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은 15,366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. 전주보다 61%가 늘어난 수치입니다. 사람들이 다 돈 쓸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지금 뭐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면은 그 계획이란 것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전문가들은 0.25%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당장 대출 옥죄기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